오늘 2024년 8월 24일 저녁 6시 50분, 거의 7시쯤 됐어요.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했는데, 일단은 이삭이 기근을 인해서 그랄에 거주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이삭의 기도가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봐요. 미리 설명해야 할 것이, 이삭이 그의 사촌 부두엘, 100세 추정,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살, 10세를 아내로 취할 때 이삭의 나이가 40세였다. 이때 아브라함이 140세였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5천간의 근친혼이다. 5천간. 그 다음에 야셀 책이 28장에 창세기는 26장의 일 그대로 인용을 하면은 이삭의 그랄 거주 내용이 나와요.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던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후, 그 해에 여호와께서 그 땅, 가나안 땅, 그래서 요제 헤브론이라 붙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헤브론에 살았기 때문에 그 헤브론 땅에 큰 기근을 내리셨으니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함으로 이삭이 75세, 이삭이 그 기근을 인해서 그 땅, 헤브론에서 일어나 애굽으로 내려가려다가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 부엘 라헬로이 하갈의 우물 가데스의 서쪽 3km 지점 거기까지 내려가서 이집트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밤에 야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전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은 시기였는데 이삭이 75세, 리브가 45세, 야곱이 15살, 에서가 15살. 그 이후의 이야기예요. 요 출생한 이후의 이야기. 그렇지만 그 후반부, 그러니까 75세 후반부, 아브라함이 사망하고 바로 그 해에 그 이야기인데 야곱은 그 바로 후에 18세에 선지자 교육을 들어가서 32년간 집에 들어오질 않았고 에서는 아예 그냥 뭐 사냥다니라고 선지자 교육에 관심도 없고 사냥다니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리브가하고 이삭만 그랄에 거주했어요. 여기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여기하고 다르고 하갈이나 이스마엘은 별도의 또 생활했고 자 야호와께서 그 밤에 이삭 75세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일어나서 그랄로 들어가라. 그랄의 통짜 왕의 아들 아비멜렉 47세에 가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이에 이삭이 일어나서 그랄에 갔다. 야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였으며 그가 거기서 꼬박 1년을 머물렀다. 이삭이 그랄에 이르렀을 때그 땅의 사람들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보니 매우 아름답더라. 이에 그랄 사람들이 그의 아내의 관하여 이삭에게 물으니 그가 말하되 그녀는 나의 누이라 하였다. 이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라고 말하면 그 땅의 사람들이 그녀로 인해서 그를 이삭을 죽일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꼭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그 상황이에요. 아비멜렉 왕 앞에 나가서 리브가를 칭찬을 했으나 그 아들 아비멜렉 왕은 그들에게 대답하지 않았고 그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이삭이 리브가를 그의 누이라고 했다는 말하는 것만 아들 아비멜렉이 들었으며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이삭이 그 땅에 3달 동안 머물렀다. 아비멜렉이 창밖을 내다보니 보라,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지라. 이는 이삭이 왕에게 속한 바깥집에 거했고, 이삭의 집이 통짜 왕의 집 맞은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그랄 통짜 왕이 이삭에게 말하되, 너는 왜 우리에게 내 아내 리브가를 너의 누이라고 말했느냐? 이 땅의 실력자들 중에 하나가 그녀와 쉽게 잘 뻔하지 않았느냐? 후처, 첩으로 내가 우리 위에 죄를 가져올 뻔했느니라.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말하되 나의 아내로 인하여 내가 죽을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47살이고 이삭은 75세가 넘었어요. 이 47살 이상. 아비멜렉의 모든 통치와 왕자들과 그 위인들에게 경고성 지시를 내리고 이삭을 불러들였으니 그들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통치 왕 앞에 데리고 오니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아비멜렉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제대로 소개를 제대로 한 거예요. 1771년에 아브람이 사망한 이후에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에서 살던 이삭이 75세 이상이 그 땅의 심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잠시 그랄로 이주한 1771년이 기록이 있는데 그랄에서 15년 거주한 후에 그랄 골짜기로 권고 추방당했고 창세기에는 기록이 잘돼 있고 야살의 책에는 이삭 75세 플러스 15년 90세 이상 아들 아비멜렉은 47세 플러스 15년 62세 이상 이후에 화친 조약 그러니까 요렇게 90세 62세는 1756년 100세 72세는 1746년 내용을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시기적으로 언제인지 기록이 없어서 시기가 좀 불명확하지만 최소한 아브라함이 사망한 이후의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붙였어요. 1771년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로 내려가려던 이삭이 야훼의 명령으로 그랄로 이주해서 그랄 2주 3개월 만에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 관계가 들통이 났다. 야곱이 출생 15년 이후 15세 이후에 아비멜렉 왕이 집에서 건너편 집, 왕이 배려해준 이삭의 집, 왕의 집 근처 바로 앞에 있어요. 이삭의 집을 보다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 아들 아비멜렉 왕이 알게 됐다. 부부관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창세기 26장의 8절. 자, 아들 아비멜렉 왕이 경고성 선포. 백성 중에 하나가 내 아내 리브가하고 동침하였기 쉬었을 뻔하였은즉 이삭,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의 가족을 건드리는 자는 사형에 처벌한다는 선포를 하게 돼요. 자, 이삭이 40세, 과거로 올라가서 이삭이 40세 때에 예루살렘 셈의 집에서 선지자 교육을 받던 중에 이삭이 혼인 직전 하기에 그 직전에 1806년, 요때 그랄의 아비멜렉 왕이 사망해서 죽어서 그 아들이 왕에 올랐을 때 아들 아비멜렉의 나이가 당시에 12살이었다. 아브람 나이가 140세였고, 그래서 아브람이 사망한 후에 심한 기근으로 이집트 내려가려던 75세 이삭을 야훼의 명령으로 북서쪽 그랄로 가서 거주하라고 해서 이삭이 75세에 그랄로 이주했다. 그랄 거주자들이 그랄 도심 왕의 집 근처에 아비멜렉 왕의 배려로 15년 동안 거주해온 이삭, 75세 15년, 그러니까 이삭이 90세 이상 되었을 때 늘어난 가축과 일꾼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이 그랄 거주자들이 질투하고 시기해서 결국 그것이 아들 아비멜렉 왕에게까지 이제 자꾸 들어가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 볼때 이삭의 힘이 점점 커져서 아비멜렉을 공격할까 두려워서 이삭을 그랄 도시를 떠나서 그랄 외곽, 그랄 골짜기로 이주하도록 강권했다. 아브람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아버지 아비멜렉 사망 이후에 아들 아비멜렉은 이삭을 쫓아내는 종보다 약한 강 권고성 이주. 그래서 이삭이 90세 이후 그랄 도심에서 15년 거주한 다음에 그랄 골짜기로 쫓겨나서 생활하게 됐다. 자, 야살의 책의 67장을 인용해 보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들 아비멜렉이 62세 이상이 됐을 때 이삭 90세 이상 1756년을 그랄 도심에서 그랄 골짜기로 강권해서 이주시켰다. 그 아들 아비멜렉 47세가 이삭 75에게 그렇게도 행하였으니 그랄 도심 거주 15년 후에 그 아들 아비멜렉 62세 그 이삭 90세를 그랄 때에서 몰아내었을 때
엘로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라는 것은 그랄에 사는 사람들, 그랄 거주민들이에요, 여기가.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이 나무 열매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호와께서 엘로힘께서 그랄 거주민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랄의 모든 물줄기들이 마르고 그들이 나무들이 열매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랄 거주민들의 여기 그라는 것은 그랄 거주민들. 자, 줄기들이 마르고 말라 비틀어서 이제 죽는다는 얘기죠. 그랄의 아비멜렉이 62세, 그의 친구들 중 하나인 고문 아우삿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부엘세바에 있는 그 이삭 90세 훨씬 이상되어 나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삭 90세 이상에게 그들 그랄 거주자들을 위해서 탄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누구한테? 야호와께, 야호와께. 이에 그가 이삭이 그들 그랄 거주자들을 위해서 야호와께 기도했고, 야호와께서 이삭 90세 이상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랄 거주자들에게 결실이 부족함을 치료하셨습니다. 야셀의 책의 67장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다음 이삭 다음에 야곱에 대한 그 증언이 나와요. 야곱 또한 분명한 사람으로 그 형제 에서의 손과 그의 어머니의 오라버니 밧담 사람 라반, 외삼촌 라반의 손으로부터 그의 존귀를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엘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자녀들을 멸하기 위해서 함께 나온 가나안의 세겜 주변의 모든 세겜의 주변의 통치자들, 모든 통치자 왕자들 손으로부터도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이렇게 구원을 했어요. 야호와의 전쟁으로 야호와께서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그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그 세겜 주변 아모리족 왕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으니 그들이 그들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아모리족, 세겜주의 아모리족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뻗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세책 67장의 38절. 정녕 이전에 파라오, 힉소스 왕조, 당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새로운 18왕조로 전혀 다른 왕조, 하지만 과거 일을 쉽게 설명하고자 아버지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힉소스 왕조를 거론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의 지혜를 보고 그를 애굽의 모든 통치자 총리로 위에 세우셨습니다. 요셉 총리로 30년에서 110세까지 30세에서 110, 80년 동안 이는 그의 지혜를 통해서 그가 기근으로부터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야사책 67장 39절. 그 후에 그가 야곱과 그 형제들로 애굽 야곱과 집게 후손 70인이 이집트를 이주하도록 1656년에 내려오게 했으니 그들이 선행을 통해서 애굽의 땅과 고센의 땅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자, 야살책 67장 40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일 이것이 통치 왕 투투모 1세의 메롤 투투모 1세의 눈에 좋게 보이시거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는 것을 멈추소서. 그러나 만일 그들이 애굽에 거하는 것이 통짜 왕, 메롤 왕의 뜻이 아니었거든 그들을 여기로부터 떠나 보내소서. 그들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것은 그들이 선조 히브리 사람들이 체류했던 땅입니다. 파라오 메롤 프투투모 1세가 48세 때 파라오가 이드로 미디안 사람 루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루엘에 대하여 매우 화를 냈다.
이에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이 수치 가운데 통치하 왕의 앞에서 나와 일어나 미디안 그의 땅으로 돌아갔다. 그 미디안 사람 루엘은 후에 모세 장인이 되어 요셉의 지팡이를 가지고 갔다. 이하 생략. 위의 이삭 및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하는 루엘. 루엘은 아브라함의 증손자로 미디안 사람 루엘 후에는 모세 장인이 되어 야셀의 책 67장을 요약해 보면 1526년에 모세가 출생한 이후에 이집트 파라오 왕 메롤 투토모 1세, 투토모 1세는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되고 94년간 통치를 했던 메롤 왕 114세로 사망이 통치하던 시절에 메롤 왕 투토모 1세가 48세 때에 미디안 사람 루엘 이드로가 모세의 출생과 관련하여 메롤 투토모 1세 왕의 꿈을 해석하고 루엘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면서 메롤 투투모 1세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압제를 중지하고 투투모 1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땅에 거주하지 원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허가하도록 하는 그런 건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롤 투투모 1세가 루엘을 조언을 거부하고 미디안 사람 루엘은 모세 후에 모세 장인인데 미디안 사람 루엘이 이집트 파라오 왕을 떠나서 미디안으로 내려갔다. 그의 이제 모세가 출생하고 메롤 투투모 1세 왕의 꿈을 해몽하는 미디안 사람 루엘 메롤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허가를 건의하는 미디안 사람 루엘 이드로 이렇게 해서 건의하는 그 증언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1756년에 아들 아비멜렉 왕이 고문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고를 대동하고 이삭을 친선 방문해서 평화 협정을 맺으러 부엘세바까지 방문했다. 창세기 26장이 23절. 그다음에 거기서 서명 동맹 관계 서명 합의 후에 부엘세바에서 먹고 마시오고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을 루엘이 증언하는 내용을 여기 기록을 했어요. 네, 여기까지.